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를 했지만,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보면 이준석은 여당이 지금 현재 이 비대위를 유지하면 이것도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오늘 또 뭐, 본인 할아버지 뭐 산소 간다고 칠곡에 가서 또 성묘하는 장면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이, 우리 김병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칠곡이 정희용? 지금 저, 우리 그 주호영 비대위원, 저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이라는 거거든요. 이것 또한 저격한 거 아니냐. 이런 또 해석을 하니까 또뭐 여기다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아니, 본인 그 가서 하는 거 뭐하러 올리냐고요, 그거를. 결국 올리는 거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응? 또 대구 가서 칠성시장 가서 밥 먹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어제 서문시장 간또윤 대통령이 또 겨냥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외사를 갖다 이렇게 꼼수로 하는 걸 보면 정말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자, 그건 그런데, 이 비대위를 과연 지금 이제 이번 결정으로 보면 이 유지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아예 해산하는 게 맞느냐? 우리 서민호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네.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 제로.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하자. 어허. 이 말은 이준석이도 완전히 정리해야 돼. 네. 이준석이를 영구 제명식이 돼. 그럼 이게 사고가의 권위잖아. 네. 그렇죠? 이번에 탈당 요구 윤리에서 추가 징계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완전히 권위식이 됩니다. 영구 제명식이고. 그 가처분하면 또 황정수한테 갈거 근데 아니에요. 그죠? 징계에 대해서는 못 다투거든요. 징계.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징계 왜냐? 못 다퉜는데, 이번에 또 징계를 하면, 그것도 가처분을 갖다가 또 황정수한테 갈거 아니에요. 나무지법이니까 또 가겠죠. 근데 저는 징계까지, 만약에 이렇게까지 정당 개입은 못 하거든요. 이번에 황정수도 네. 상당히 여론의 따끔한 맛을 봤을 겁니다.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네. 비난 여론에. 그래서 저는 이준석이를 일단 이게 영구 제명식이면, 자, 1차 영구 제명. 그러면 이게 완전히 비상상황 볼 것도 없지 뭐. 유리하고. 그 다음에 권성동이까지 사퇴하면 더 좋아요. 더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사퇴했죠. 예. 이건 책임을 그러면 이게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네, 저는 자꾸 이게 권성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돌아와서. 그러면 이게 진짜 끝이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 권성동이가 이번 사태에 판사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게 결과적인 정치인은 결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져야죠. 따라서 저는 이준석도 영구 제명, 그 다음에 권성동을 사퇴시켜서 완전히 백지 상태, 백지 상태로.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하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의원총회에서 새롭게 원내대표를 뽑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최고위가 없잖아요. 네, 없죠. 그러면 이제 상임정국이 4분의 1, 네. 요구하면 이게 상임정국이 소집할 수 있잖아요. 할수 있죠. 소집해서, 정국이 소집해서, 그래서 이게 비대위를 새로 구성하자는 거죠. 비대위를 구성한다. 근데 이번 비대위는 한두 달 실무형 비대위로 구성해가지고 네. 조기 전당대회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완전히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새 지도부가 나와야 됩니다. 조기에. 이준석이 영구 정지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에 결론은 권성동 사퇴식이고 새로 짧게 비대위를 구성해서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 이게 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수록 정도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도라는 게 뭐냐면, 이 황정수 판결문에도 보면, 결국 이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당원 전체 의견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럴 경우는 그거에 대한 시비는 못걸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그 서민호 선생님 제시한 해법이 저는 타당하다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자, 오늘 이제 지금 저, 이 누굽니까? 김영환, 얘기 한번 올려줘 보십시오. 김영환 지금 충북지사가 이제 이런 걸 올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준석에 대해서요. 야당의 열광적 지지를 받는 여당 대표라니 이제 이런 이중 생활을 끝낼 때가 됐다. 자, 그리고 이번 일은 사법부의 직권 오만용이자 판사의 정책 판단을 앞세운 오만과 만용이다. 사법부의 엿가락 판결로 여당 지지율을 잃었다. 대혼란이다. 그는 휴지조각 같은 판결문과 정부 여당 지지자들의 분노를 맞바꾸었다. 이러고도 당에 남아있는 것은 적과의 동침을 의심하는 일이다. 그런 그가 당대표를 복귀한다? 글쎄 가능한 일일까? 당원의 공분을 안고 어린 반푼 업치도 없는 일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겼으나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라 가장 크게 잃었다. 그는 국민의힘 분노를 안았고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과 한 몸이 됐다. 그의 비호화감은 어디다 리사이클링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 이런 걸 오늘 올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이게 그 네. 공감하고요. 네. 저는 이번에 판결로요. 네. 이준석이가 얻은 게 없어요. 네. 이준석이가 이게 복귀할 길은 영원히 없습니다. 영원히 없어요. 이렇게 당을 숙대받아 만들어놓고 복귀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게 그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네. 우리 당원들은요. 저는 오늘 이게 그 강천석 있잖아요. 네. 조선일보에 네. 강천석 고문이 뭐라고 이게 썼느냐면 윤석열은 비상 있잖아, 독약. 비상을 삼키는 독한 마음으로 이준석을 품으라고 했잖아. 저는 그 칼럼이 잘못됐다 봐요. 네.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그 당원들 있죠. 완전히 비상을 삼키는 독한 마음으로 이준석을 완전히 도려내야 됩니다. 완전히 정리해야 됩니다. 저는 이준석과 어떠한 타협이나 어떠한 양보나 어떠한 포용 세 가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어떤 타협, 네. 어떤 게 뭐 양보, 네. 어떤 게 포용도 안 되고 완전하게 독한 마음으로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준석에 대해서 네. 보고요. 그런데 그 저하고 같은 마음인 사람이 많아요. 따라서 저는 이준석이가 판결에 절대 웃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끝났다. 이미 루비콘강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이준석을 포용해야 된다 어쩌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당을 어떤 면에서 물론 뭐 책임 문제를 우리가 따져볼 문제입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당에 대해서 저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당을 공격했고 대통령을 저렇게 신군부라고까지 이야기한 사람을 과연 품어 안으면 그게 과연 포용일까요? 과연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러면 그거 잠잠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그런 공격들을 하게 되면 끊임없는 이 갈등 구조가 생산될 텐데 그렇게 하는 거 하고 아니면 아예 이 기회에 정말 깔끔하게 이별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윤핵관들이 책임지고 문제를 새롭게 탄생한다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사실 아까 김용환 지금 지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준석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지금 찬성하고 있는 지금 거는 바로 이 민주당이잖아요. 네.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이준석을 수사해야 된다, 뭐 수사 말아야 된다, 이게 뭐 등등 이제 이게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 70%는 수사에 찬성하는데 민주당은 70% 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과가 뭐겠습니까? 결국 누구와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결국 민주당하고 한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민주당하고 한몸인 사람을 끌어안아서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민주당 패널한데요. 네. 물어봤거든요. 네. 너 이게 이준석이가 입당하겠다고 하면 받아줄 거니? 안 받는데. 안 받아주죠. 민주당도요. 네. 이준석이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분탕질 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좋아하는 거죠. 이준석이가 민주당 오겠다. 네. 이러면 이게 우리 당이 오고 또 분당질 치잖아. 네. 절대 이게 안 받아줍니다. 민주당도.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이준석이 오늘 칠곡가 있죠? 네. 칠곡에 뭐 가서 뭐 저 산소 찍는 사진을 엄청 올려놨고 또 저 대구에 칠성시장 가서 또 밥 먹는 사진 올렸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가처분이 인용되면 잠수탄다 했잖아요. 잠수한다 그랬죠. 이 무슨 잠수의 잠수는. 이준석이한테 제가 이준석이 이 방송을 보니까 네. 제가 세 가지 공개 질문을 한 번 더 던지면 네. 아까 황정수한테 던진 것처럼 네, 네. 자 이준석 제가 세 가지만 질문하고 싶어요. 네. 첫째는 이게 그 성상납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왜 안 밝히느냐. 도저히 성상납을 했는지 안 했냐. 이거부터 밝혀놓고 네.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떳떳하게 그 다음에 해명은 뭐 해야 되잖아. 지금도 이게 아무 말 안 해. 옛날에 강용석 김재희 고소장만 설거머니 여놔고 네. 지금 이게 공개적으로 성상납에 대해서 접대 20번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부터 말해라 말해 받았어 안 받았어 첫째 이게 제 질문이에요. 네. 자, 두 번째 자 그럼 이게 그 안 받았으면 네. 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고소 안 하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이가 6번 조사받으면서 너기 접대했다는데 성상납 네. 왜 가만히 있고 고소를 안 하냐 말이야. 너 고소 많이 했잖아. 사람들. 왜 김성진을 고소 안 하냐 말이야. 이게 제가 두 번째 던지는 질문이.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너 지금 여기 가처분 얘기가 잠수 타는 거냐. 아니면 여기 경찰에서 오라는데 그 피하려고 지금 잠수 타는 거냐. 이걸 밝히란 말이야. 지금요. 이재명 측도요. 변호사 선임한다고 핑계 대면서 계속 이 공소시효 선거법 시간을 끌어온 거예요. 계속. 지금 원래는 이게 이번 주에 출석하게 된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경찰이 전화하면 안 받는 거야. 그럼 여기 뭐 한 네 번 정도 공식 공문 보내야 체포영장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 바로 체포할 수는 없잖아. 네. 그러나 이게 피해버리는 거야. 명목은 나 여기 잠수 타고 시골에 다닌다. 그럼 여기 공소시효가 이번 추석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접대가 2015년 추석 선물이에요. 아. 그럼 여기 9월, 2015년에는 9월 27일인가 봐. 네. 그럼 여기 공소시효가 임박했잖아.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경찰 전화도 안 받고 출석도 안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네가 지방에 돌아다니는 게 경찰 공소시효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네. 이걸 이게 밝히라. 세 가지를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참 저도 이 한 30년 제가 정치 취재를 한 동안 이런 참 이 뭐라 할까 초식을 쓰는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준석 같은 인물은. 진짜 참 우리가 처음 보는 인물인데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또 꼬저히 어떤 판단할 수 없는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 그 인간형을 이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칠곡 가서 본인 산소에다가 하는 장면을 다 또 올리고 참석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다 또 칠성시장 가서 밥 먹는 장면까지 올리고 그걸 어제 아마 선물시장 갔던 윤 대통령을 겨냥하는 거겠죠. 완전 윤 대통령이 이제 스토커로 이제 변신한 것 같아요. 그래야 본인이 뜬다라는 걸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윤 대통령도 정말 머리가 터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지금 정치에서 짧은 기간 안에 정말 엄청난 이 시험을 갖다가 이제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저는 뭐 예전에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을 할 때 그때 뭐 호남 쪽 민주당이 엄청나게 반발을 해서 대통령 인정까지 안 했잖아요. 그때 추미애 등등 해서 할 때. 그때 결국 어땠습니까? 뭐 열린우리당 창당해서 결국 탄핵까지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당에서 탈당하라고 해서 탈당해버렸고 와해서도 마찬가지로 뭐 화영식까지 그냥 이해창 당시 대표가 그냥 할 정도로 뭐 있었고 사실 이런 일이 뭐 이번에만 보시는 분들은 야 이게 처음이고 막 큰일이다 생각하지만 이제 정치사를 쭉 합해보면 다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대안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의 위기는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다. 자, 이번 기회에 이제는 심리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으로도 이제 이준석하고는 결별해야 될 시점이 왔다. 자, 그런 그 결별을 해야 되고. 둘째, 이제 이런 사태를 어떤 면에서 보면 책임을 지는 세력들, 윤핵관이라고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참 그동안 몇 차례 걸쳐서 우리가 뭐 서면에서는 이야기, 저도 이야기 했지만 이 너무 정치적으로 미흡한, 이게 미숙한 측면이 있어요. 이번에 또 본인이 뭐 계속 재신임 받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깔끔하게 물러나는 게 좋습니다. 물러나고 다른 분이 나서야 국민들 또 이해를 할 겁니다. 본인도 아마 저는 결단 내린다고 봅니다. 오늘 결단을 내려서 자 사퇴하겠습니다. 결단을 내리면 저는 이제 해법이 나온다고 봐요. 진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진짜 여당 의원들이 다들 죽었다 생각하고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모두 다 위기 상황을 가지고 하면 이게 이제 비상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해법을 아까 우리가 제시했던 그런 해법처럼 저는 진행을 하면 저는 뭐 오히려 전화해보게 될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아까 황성수 판사에게 비판을 많이 했지만 하나에게 귀담아 들을 건 있어요. 저는 이런 게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비상사항이라는 위기의식이 없는 거는 제가 비판하고 싶어요. 네네. 그렇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이게 비상사항은 맞는데 근데 아무도 이게 비상사항이라는 위기의식이 절박한 의식이 없어요. 네. 그냥 이게 태평 무사한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한번 그냥 이게 흘러가는 대로 절박하게 위기의식을 느끼는 이런 게 없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게 역사학자 토인비 있잖아요. 네. 토인비. 이분이 뭐라 했냐면 전북의 역사 속에서요. 찬란하게 문명이 꽃필 때는요. 네. 정말 이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맞습니다. 그걸 느낄 때 문명이 꽃피고 절박하면 그게 아니고 이게 무사한 일에 젖어가지고 이런 경우에 문명이 몰락한 거예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정말 계속 권성동으로 간다. 옛날에도 이게 권성동 또 이게 권성동 이번에 오늘도 권성동. 아 이러면 이게 아무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저는 오늘 의총에서 네. 권성동 대표 사퇴하고 네. 완전히 새 출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준석이 있잖아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준석이는 제가 보기 미친 개입니다. 미친 개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잖아. 몽둥이가 약인데 네. 이 몽둥이 두 개가 바로
영구 제명하고요. 그 다음에 기소 처벌입니다. 저는 윤리위가요, 김철근 깃털인데 2년 정지입니다. 네. 근데 이준석이 6개월이에요. 아니, 김철근이가 접대 받았냐고. 김혜기랑 똑같은 거죠. 배소연이는 구속하고 주범에게 이재명이랑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왜 정치권에 몸통만 살아남고 깃털만 죽이느냐 말이에요. 저는 확실하게 윤리위도 각성해서 제명식이고, 그 다음에 경찰, 정말 이게 검수완박 해나니까 득 보는 건 이재명과 이준석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제대로 수사하든지 못하면 검찰에 넘겨서 빠르게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면 두 가지. 그래서 오늘 우리 카페 지기님이 저한테 좀, 얼마 연락을 주셔서 오늘 이, 저, 의원총회 하기 전에 이 방송을 좀 빨리 좀 해서 이 의원들이 이제 말 이 어벤져스의 의견을 한번 들을 수 있도록 하자 하셨는데 저희들 일정이 안 돼서 지금 뭐 개참이다만은. 지금 이제 아로미 님이 올려주신 글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의미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승승장구하지 바란 건 아닙니다. 어렵게 이룬 만큼 무너진 상식을 활보하는 범죄자들 등등 그 무너진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야 하고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윤 정부 행보에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젊은 대표가 힘을 합쳐 잘해나갈 빌었지만 당대표 거축을 뒤집어쓴 흙탕 미꾸라지였습니다. 제발 당을 생각하고 국민 생각해서 권성동도 이준석도 물러나 주면 좋겠습니다. 당원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전 참 이게 많은 분들의 저는 의견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이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 대통령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아까 토인비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말 이게 이 집권에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고 하는 데 대한 위기감을 당과 지금 대통령실 정부 함께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이번 사태가 한편으로 보면 또 진짜 나중에 돌아보면 약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한편으로 유리한 게 일단 선거가 많이 남았어요. 이제 대통령 또 임기 이제 시작했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뭔가 깨우치고 하기에는 여건 자체는 다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덩어리가 있는데 이걸 그냥 덮어놓고 가면 나중에 되면 정말 치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일단 아까 이 서면서 이야기했지만 이준석이 정말 암덩어리잖아요. 도려내고 가야지만이 빨리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 지금이 저는 그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시간이 다 됐어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어젯밤에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네. 원래도 이 목소리가 별로 안 좋지만 네네. 그러면서 제 스스로를 많이 좀 돌아봤습니다. 글쎄요, 우리 저도 가처분이 99.9% 이길 걸로 생각했고 방송했는데 네. 자국이 틀리니까 네. 그리고 이게 이준석이도 소환이 원래는 이게 이번 주 되는 거였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이재명이 국고 손실도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꼬리 자르기 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저도 이게 너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닌가 네. 이런 게 제가 스스로 반성도 좀 많이 했고. 네. 뭐 저녁에 그 좌파 유튜브도 좀 보고 네. 좌파 패널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나름대로는 이게 좀 양측을 다 취재해서 하려고 하지만 좀 이게 그 제가 이게 정치 성향이 있다 보니까 저도 네, 네. 자꾸 이게 틀린 점에 대해서는 뭐 변명의 여지 없이 네.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이게 말씀드리고 네. 앞으로 이게 더 열심히 하는데 네. 다만 이게 다만 한마디 변명한다면 이준석의 변호인이 세 팀이 있어요. 네. 거기에 저하고 친한 분이 있어요. 그분도 그러더라고. 우리가 이게 이기면 절차자로 이기지 지면 지는 거고 이랬거든요. 아니 절차자가 없는데 실체적으로 비상상이 아니다. 이걸 이게 맞춘 변호사나 네. 맞춘 패널이 누가 있느냐. 네, 네. 그 점에게 제가 뭐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게 제가 좀 죄송하다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무한 책임을 지야 되니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게 더 열심히 연구하고 양쪽에 균형 있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옆에 지켜보면 우리 서 변호사만큼 냉정하게 또 상황을 보는 분도 없어요. 여러 가지 일을 취재를 해서 보는데 사실 지금 상황이 워낙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특히 또 이 근본적으로 이렇게까지 나올지는 몰랐거든요. 이제 그런 면들이 이제 이 돌출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있고 또 정권 초기에 이게 지금 다들 눈치 보고 지금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나오나 쉽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어벤져스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확한 정보, 냉철한 정보를 하기 위해서 더욱더 저희들 분발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좀 드리면서 자 오늘 우리 또 저희들 또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분들 한번 이름 보겠습니다.
차승현님 고맙습니다. 김철호님 감사드리고요. 레모네이드님, 김산님, 김선아님 감사드립니다. 삐삐사랑 삐삐님, 또 구름나그네님, 신정민님 고맙습니다. 태호김님 감사드리고요. 아로미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JIK님 고맙습니다. 성관님 감사드리고요. 김정란님 감사드립니다. 저 또 저희들 이 자율구독료로 또 지원해 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항상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상황 자체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저희들 정말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아마 이제 4시가 이제 한 5시 돼 가니까요.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 결과 아마 곧 나올 것 같고 내일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있어서 아마 이재명의 등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등극 새로운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내일 또 4시에 지원님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